월드는 비타민이다. 우리의 미드 월드는 엔돌핀이다. 우리의 역사다. 습관이다. 미래다. 우리는 에너지です. KBS World это самый лучший канал в мире. KBS World connecting the world. We are KBS World. We are KBS World. KBS의 해외 방송 채널 KBS 월드가 전 세계로 전파를 송출하기 시작한 지 올해로 벌써 7년을 맞았다. KBS의 고품격 프로그램을 모아 모아 하루 24시간 방송하는 KBS 월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자막 방송도 실시하며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지난 7년간 KBS 월드의 시청자들은 꾸준히 증가했다. 현재 KBS 월드가 방송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71개국, 명실상부한 국제적 채널로 자리 잡았다. 늘 한국 소식에 목말라 있는 유학생들에게 한국 뉴스를 전해주고 한국을 그리워하는 대가족들에겐 고향 모습을 전해주는 KBS 월드는 한국인들이 있는 곳엔 늘 함께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KBS부터 틀고 여러 고향 소식을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해주고 좀 더 빠르고 더 다양한 뉴스 제공 같은 거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말들 저희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르쳐주고 정말 외롭고 힘든 유학생이었지만 KBS가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교민 못지않게 KBS 월드에 열광하는 현지 외국인들 역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한류 열풍은 KBS 월드의 활약이 있어 가능했다. KBS World. I think KBS World provides a very good platform for us to know more about Korean culture. 개국 7주년을 맞은 KBS World. KBS World는 이제 전 세계와 함께하고 있다. Welcome, KBS World. TV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월드 한 네트워크 오유경입니다. 지난 7월 1일은요. KBS 월드의 개국일 바로 생일이었습니다. KBS 월드가 2003년 7월 1일에 개국해서 올해로 7살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 네트워크는 KBS 월드 개국 7주년 기념으로 KBS 월드 세계와 함께하다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한 네트워크의 상징적인 두 분이시죠. 글로벌 부부 김준호 손신임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부부 좋은데요. 오늘 특별한 날이라 그런지 두 분 의상이 더욱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생일을 맞아서 우리도 네.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이 두 분이 한 네트워크의 상징적인 분이라면 실질적인 역할을 또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KBS 월드를 총괄하고 계신 권호석 프로듀서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뭐 방송인으로서도 손색이 없으신데. 아,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준호 선생님, 이제 저희 7월 1일 생일을 맞았잖아요. 네. 뭐 축하의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시죠. 축하의 말보다는 축하의 네. 소리가 더 낫겠죠. 아, 좋습니다. 네. 할스 월드 잘 쓰고 지와자 좋네. KBS 월드 7주년. 좋다. 네. 아, 두 분이 이렇게 노래를 해주시니까 정말 생일 분위기가 납니다. 예, 권호석 프로듀서께는 누구보다도 KBS 월드 7주년을 맞이한 기쁨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초기부터 계속 총괄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소감이? 예, 전파 발사, KBS 월드 전파 발사한 때가 이제 7년 전, 2004년, 네. 2003년이죠, 2003년. 물론 시청 가구수 제로였죠, 0에서 시작해서. 2년 만인 2005년도야 아마 한 3천만 가구 좀 넘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7년째 지금 약 4,500만 가구. 대단하죠? 예, 네. 대단히 비약적으로 발전했네요. 예, 하여튼 뭐 결국은 KBS 월드 채널이 채널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채널이 담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한국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는 한국 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그 KBS 월드가 700만이 넘는 그 해외 교민들의 어떤 구심점 역할 그리고
71개 국가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에게는 한국을 알리는 어떤 네. 창으로서의 역할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해오고 있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KBS 월드 개국 7주년 특집 한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KBS 월드의 지난 7년 성과 중에 눈에 띄는 것, 한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동남아로 퍼져나간 한류. 한때는 이게 잠시의 유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2의 한류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 제2의 한류를 이끄는 KBS 월드,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 열풍. 그 중심에 지난 7년간 세계 곳곳에 방송되며 제2의 한류를 이끌고 있는 KBS 월드가 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에서도 한류 바람이 거세다. 수주, 슈퍼주니어, yeah. Nobody, nobody but you. Dramas and music videos on channel 115 KBSO. KBSO. Yeah, KBSO. 싱가포르 시내의 한 노천 식당.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KBS 월드를 시청하는 모습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인 셈이다. I like to watch KBS work because the pretty girl and the handsome boy, handsome guy and the drama is very funny and romantic. Yeah, I like it. KBS 월드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현지에 공급된다. 싱가포르 굴지의 케이블 방송국 스타 허브. KBS 월드를 위성으로 송출받아 현지에 방송하고 있다. 스타 허브가 제공하는 채널은 한국, 일본, 미국을 비롯한 160여 개. 그 중에서도 KBS 월드의 인기는 최고 수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KBS 월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It's the drama, the laughter and the tears and the pace of the show as well. It's very captivating. Yeah, so. I think they are different and they appeal in different ways. 싱가포르 최대 이동 통신 업체인 싱텔. 지난 2007년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IPTV 사업에 뛰어들면서 KBS 월드를 선택했다. Why choose KBS? Because we want to bring the different flavor of the different culture to the consumer in Singapore. So I think Korean is one of the culture that I think we feel that the Singaporeans welcome very much. KBS 월드는 싱가포르 현지 청소년들 사이에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니미니 송. I love Super Junior. Bounce to you, bounce to you, make us so love. 매주 금요일마다 현지 청소년들이 한국 가요 프로그램 뮤직뱅크 시청 모임을 갖는다. 함께 모여 보면 더욱 재미있다나? We are gathering here today to watch Music Bank on KBS World. Yeah. 예전엔 인터넷을 통해서만 한국에 대한 정보와 영상을 접했었지만 KBS 월드가 방송되면서 좀 더 쉽게 한국 대중문화를 접하게 됐다. 한국 가요를 좋아해 주니 고맙긴 한데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뭐라 하진 않나요? It's okay. I think you'll get used to it already. 자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면 모이는 팬클럽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KBS 월드도 성장하고 있다. Very different to see Music Bank live from other music shows. Yeah. 방송 끝나기 바쁘게 휴대폰을 두드리는 학생들. KBS 월드 트위터를 통해 시청 소감을 남기고 서로 국적이 다른 시청자들과 방송 정보를 공유하며 즐기는 것이다. Because I can get the latest K-pop update from KBS World. Yeah, and I can learn Koreans from KBS World also. I think KBS World provides a very good platform for us to know more about Korean culture and it really really provides good information. 싱가포르만큼이나 한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한 DVD 매장에선 한류를 쉽게 느낄 수 있다.
매장 곳곳에서 한국 가수들의 음악은 물론 한국 드라마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많이 찾고 있는데 한류가 점차 강해지면서 방송 콘텐츠를 이용한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베스트셀러 대부분은 한국 드라마, KBS 월드도 한몫했다. I watch most of the movies and music on KBS World Channel. Normally watch it through them, basically, and that's how I got introduced to Korean movies and Korean artists as well. Yeah, so I think KBS is doing a good job on the particular channel. 말레이시아 최대 위성 방송 채널인 아스트로 방송국. This is the antenna that we use to transmit to Myeongsat 3. KBS 월드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곳에서 말레이시아 전역으로 전파된다. 아스트로는 30여 개의 공중파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방송을 시작한 KBS 월드는 갈수록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After launching, we realized that yes, dramas is still very popular, most popular, but people are also going for the variety shows. People are also going for the musicals. You know, so in terms of performance-wise, you know, KBS World has, in a way, you know, it's a very rounded appeal to our customers, and that's very good. KBS World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 일반인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This is Kim Hyun Jung from WS501, FT Island. KBS 월드의 열렬한 시청자인 나디라 씨는 단순한 방송 시청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 자체를 즐기고 있다. 특히 그녀는 KBS 월드 트위터를 통해 KBS 월드가 해외 시청자를 초대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World with Kim Bong. I'll be on TV later. Oh, really? Yeah, I'll be on TV. Today is episode 3, so we can watch together. 이렇게 KBS 월드는 하나의 방송 채널에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새로운 트렌드와 또 다른 문화로 바뀌고 있다. Shows, the dramas, the variety shows, they're really interesting and fun to watch. So I have KBS World on every day. 이곳은 베트남의 호치민시. 베트남에서 KBS 월드의 인기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문화를 빨리 흡수하고 있는 베트남. 작년에 이어 호치민에선 한국 문화 알리기 행사가 열렸는데 참석자만 천여 명. 이날 가장 인기를 끌었던 건 한국 아이돌 가수들을 따라한 공연 프레이드. 진짜 한국 가수들은 아니지만 반응은 한국 가수 저리 가라다. 베트남에 사는 청소년이라면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 한 명쯤 있는 게 기본이라는데 방 안엔 온통 한국 연예인 사진과 한국 관련 책들로 가득하다. 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아, 한국 연예인가? 한국말도 잘하는 텅 학생. 그 비결이 바로 KBS 월드란다. 거의 맨날 봐요. 네. KBS 월드를 통해서 매일 한국말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말이 늘었다는데 그래서 대학 전공도 한국어과를 선택했다. KBS 월드 매주 보는데 뮤직뱅크 특히 좋아하고 우리 친구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도 많이 봐요. 많이 봐요. KBS 월드요? 몇 달 전에는 한국을 직접 다녀가기도 했는데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여의도 KBS였다고. 지금 텅은 가수로 데뷔해서 뮤직뱅크 무대에 서는 걸 꿈꾸고 있다.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보내고 혼자 쌓은 추억에 겹겹이 눈물이 배어. 하노이에는 한국문화원이 동남아 최초로 문을 열었다. 도서실과 만화, 영화 등 콘텐츠 전시관, 강의실이 마련돼 있는데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베트남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 모델이 한국입니다. 문화 자체도 지금 한류로 대표되는 모든 음악, 미술 모든 장르에 있어 가지고서 사실 이제 그 베트남 학생들, 베트남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바로 다가오고 어필을 합니다. 게임 삼매경에 빠질 법도 하건만 컴퓨터 앞에 앉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KBS 오락 프로그램 시청이다. 아, 드림팀 과 까벳. 까벳. rất là đẹp. Thân thiện với mọi người, với cả nó cũng là một nơi cho chúng em tập luyện. 한국 가수들의 신곡 무대를 확인했다면 그 자리에서 춤 마스터는 필수. 생소한 것도 금방 익숙해진다. 그 나라 문화를 좋아하면 그 나라 자체가 좋아지는 법. 노래를 하고 춤추는 동안 한국은 가까운 나라가 된다. 한국말로 인사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부르며 그 노래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 동남아에 부는 한류 바람은 분명 즐겁고 유쾌한 것임에 틀림없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만큼 KBS 월드가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길 기대해본다. ね 우리의 콘텐츠가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이 지금도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드라마 열풍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K-POP으로 한류가 참 공고해진 느낌이에요. 한류의 가장 그 큰 천병은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예. 그 겨울연가라든지 대장금 이런 작품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러는데 자연스럽게 왜 한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언어, 그다음에 이런 것들 갖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우리 저 KBS 월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해외 진출해가지고 가지고 낸 성과라고 할 수 있죠. 네. 아, 드라마뿐만 아니고요. 교양, 오락, 뭐 다큐까지 한류가 아닌 게 없더라고요. 예, 예. 특히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이요. 네. 우리 뮤직뱅커. 뮤직뱅크를 통하면 다 한류 스타가 되더라고요. 아, 저 쏘리. 우리 남편 저한테 잘해주는 이런 거. 아이돌 스타 어머니뻘 아니에요? 아, 저는 좋아합니다. 아주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아, 교양 얘기하셨는데 제가 진행했던 생로병사의 비밀도 대만에 수출이 돼서요. 저도 갔었는데 그때 큰 반응은 못 얻었던 게 참 아쉬웠습니다. 네. 에비스 진의 고향도요. 네. 그 워싱턴 DC에서 보니까 참 좋대요. 아, 그러니까. 그러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KBS 월드라는 채널의 영향력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아, 지금 뭐 화면을 통해서 보셨는데 네. 그 보신 거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한 두 달여 전쯤에 그 동남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그 이제 다운타운까지 가는 그 공항 철도를 탔는데 굉장히 익숙한 그 노래가 나와서 보니까 그 공항 철도 모니터에 계속해서 K-POP이 아. 한 3, 40분 정도 걸리는데 네. 한 3, 40분 정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그 유행하는 뭐 21이랄지 뭐 이런 네. 뭐 이런 가수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고 이제 뭐 그 개량화된 그런 이제 통계가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네. 그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라는 그 위성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시청 가구 수가 약 한 220만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플랫폼. 그 옆에 뭐 브루네이랄지 다 스피로버가 돼갖고 그 주변 국가들이 다 보는 굉장히 큰 채널인데 거기에서 대개 20위권 안에 듭니다. 네. KBS 월드 채널이. 네.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뭐 K-POP이다 이런 한류들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그렇죠.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택시를 탔더니 그 기사 아저씨가 이제 뭐 어디에서 왔냐, 대개 뭐 일본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타면은 뭐 한국에서 왔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뭐 박지성, 이용, 뭐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네네. 그랬는지 몰라도 뭐 박지성, 이용표 뭐 전부 이 주소 외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기아차 좋다, 현대차 좋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어떤 문화에 대한 관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한 그렇죠. 것 예.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축구, 그다음에 뭐 자동차, 예. 그리고 한류가 이제 받쳐진 이런 분위기까지 다 브랜드로서 코리아라는 상품을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범의 월드데이트라는 기획이 상당히 성공을 했다면서요? 예.
뭐 요즘 말로 이제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아. 저희가 직접 이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저희랑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제휴사들, 이를테면 이제 뭐 말레이시아의 에스트로라는 그런 플랫폼, 또 필리핀의 또 유선 케이블 뭐 이런 데랑 저희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팬 서비스 이제 시청자 서비스 차원에서 좀 그 데이트할 상대를 뽑아달라. 네. 우리가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각 그 제휴사별 공이 한 네. 500대 1 가까이. 네. 네. 그러니까 한 명 뽑는데 500명 이상이 왔다는 대단하네. 얘기죠. 그래서 뭐 저희도 뭐 깜짝 놀라서 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5명인가를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특히 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랐듯이 지금 네. 동남아에서는 적어도 한국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 역할 아. 우리 예전에 있어서의 미국 드라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이제 통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김범의 월드데이트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만 그 요즘 그 유행하는 그 트위터 팔로워 네. 숫자가 지금 2만이 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개월 사이에 순수하게 한 15,000 그 팔로워 이상이 예. 그 저희 KBS 월드에 그 가입을 하는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 잘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근데 뭐, 예. 예. 그 김준호 선심심 두 분께서는 김범이 누군지는 아세요? 대충은 알죠, 저희들. 네, 우리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압니다. 근데 그게 예. 성공을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예. 그 보통 왜 우리가 옛날엔 빨리 하는 걸 왜 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왜 드라마도 보면은 꽃보다 남자는 원래 그 컨텐츠 다른 나라 거잖아요. 예. 근데 속도가 보면 똑같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예. 드라마 카트라든지 속도가 역시 우리가 빠르고 하니까 다이나믹하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나 봐요. 진짜. 예. 정말 놀라운 것이 김범이라는 한국에서도 떠오르는 스타인데 예. 동시간적으로 해외에서도 이런 폭발적인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게 그만큼 한류의 전파 속도가 빠르다라는 우리도 생각이 들거든요. 분발합시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예. 사실은 뭐 김범의 월드데이트를 일회성 이벤트로 기획은 했었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일회성 이벤트를 기획을 했었는데 저희도 놀랄 정도로 그 대단한 그 참여 그리고 엄청난 프로모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그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그렇게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와, 이 책임자가 이제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예. 해외에 계신 팬들께서 상당히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우리 교민 수가 700만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KBS 월드가 71개국에 자그마치 4,426만 가구, 수로 따지면 2억 1,451만 명에게 방송되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납니다. 무엇보다도 KBS 월드는 교민 사회를 엮어내는 저희 프로그램 제목 그대로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가장 많은 교민이 살고 있는 미국 LA를 통해서 이 KBS 월드가 우리 교민들의 어떻게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묶어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KBS 월드는 비타민이다. 왜냐하면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KBS는 그냥 습관이다. 뭐 일 끝나고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그냥 의례적으로 트는 것 같아요, 항상. KBS는 우리의 역사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KBS 월드를 통해서 모두 보여주니까. KBS 월드는 중독이다.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어지니까.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 KBS 월드. 고국 소식이 그리운 교민들의 동반자며 한민족의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매개체라는데 전 세계 700만 교민들의 구심체 KBS 월드를 만나보자. I love KBS World. 미국 LA 한인타운의 한 고층 아파트. 넥타이를 매며 출근 준비 한창인 김영준 씨. 시리얼을 들고 먹는 둥 마는 둥 시선은 어디인가로 집중된다. 그의 시선이 머문 건 TV 화면, 바로 KBS 월드 채널. 여기가 미국인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TV를
보는 게 하나의 그 일상의 낙이죠. 그래서 저는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KBS부터 틀고 시리얼 같은 거 먹으면서 이제 KBS를 보면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거실 가득 수천 장이 넘는 CD와 DVD. 그의 컬렉션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코너가 눈에 들어온다. 예, 여기 보면 KBS 이제 드라마들 내가 구입을 한 건데요. 뭐 미안하다 사랑하다 또 있고 꽃보다 아름다워 뭐 또 뭐 겨울연가 그 유명한 겨울연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누들로드라고요. 제가 직접 그 구입을 한 건데 구입을 해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내 주위에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추천도 하고 내가 또 직접 사가지고 선물로도 주고 그랬던 겁니다. 정말 이건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KBS 월드 채널의 미국 송출을 담당하는 KBS 아메리카. 한국 방송 현지화의 대표 주자다. 타임워너, 에코스타 등 미국의 주요 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되는 KBS 월드는 동부와 서부를 달리한 24시간 편성으로 미국 내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해 현재 603만 정도의 시청 가구 수를 확보하고 있다. 한인타운 내 한 식당. 설렁탕, 해장국으로 유명해 한인들이 주로 찾는 이곳에선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일어설 줄 모른다. 모두들 넋을 놓고 보는 건 KBS 월드. 고국의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KBS 월드. 바로 이 식당 최고의 디저트다. 한국말로 듣는 것도 재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더 가까워지는 걸 느끼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게 재밌어요. KBS 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 방송으로서 고향 소식을 제일 많이 전해주더라고요. 또 어떤 프로 보면은 뭐 여러 고향 소식을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해주고 또 계절이 바뀌면 또 고향의 또 바뀐 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손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외 교민 수가 매우 많은 미국인 만큼 KBS 아메리카는 현지 교민들을 위한 다양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교민 사회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또한 교민들 역시 KBS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KBS 월드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여러 군소 방송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KBS 월드를 딱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매체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를 나갈 때도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KBS 월드가 뉴스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점점 이쪽에 이제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현재 KBS 아메리카는 매일 20분 이상 자체 뉴스를 통해 교민 사회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미국 생활에 낯선 유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여자애 혼자서 이렇게 미국 생활하면서 정말 외롭고 힘든 유학생이었지만 KBS가 있어서 KBS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면서 정말 이 외로움과 향수병을 달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유학생은 물론 이들의 외국인 친구나 다른 투숙객들에게도 KBS 월드는 단연 인기 채널이다. 저희 호텔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호주, 독일, 영국 여러 나라에서 손님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한국 TV를 굉장히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오시면은 한국 TV 보시고 또 거기서 많은 소스도 얻고 고국 소식 듣는 거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래요. 한가로운 주말 오후 한 교민 가정을 찾았다. KBS 월드를 시청하는 가족들. 이민 1세대인 부모 세대는 한국 방송을 보며 고향에 향수해졌고 2, 3세대들은 자신의 뿌리를 느끼며 윗세대와의 소통 또한 가능해졌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게 된 것이 KBS 월드의 큰 역할이다.
한국에서는 장이 쓰거든 여기 마켓 같지 않게. 그러면 이제 그 장에 저런 것들 자기가 내가 팔고 싶은 걸 다 가져 나오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말들 저희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르쳐주고 한글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700만 교민사회 구심점인 KBS 월드. KBS 월드를 통해 한국을 알고 부모 세대와의 공통 화제,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젊은 세대들. 이들 간의 원활한 소통 또한 KBS 월드가 이룬 성과이며 한민족 중심 채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네, 지금 LA에서 KBS 월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셨는데요. 아, 권우석 프로듀서께서는 KBS 아메리카 사장 역임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쪽 사정 밝으시죠? 예, 제가 2004년도 7월부터 한 3년간 그 초창기에 KBS 월드를 이제 그 런칭하기 위해서 그 미국에 가 있었는데요. 네. 3년 동안 뭐 거의 매일매일이 뭐 전쟁이었죠. 뭐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우리 굉장히 그 좋은 그 프로 드라마가 방송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영어 자막을 해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자막을 한 번은 이제 빼먹었어요. 뭐 하여튼 네.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뭐 급하게 방송을 낸다든지 그랬더니 하여튼 이 방송사에 전화가 세도를 해서 불이 네. 났는데 전화기가 불이 났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드라마를 볼 수 있으니까 전화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영어 자막을 빼먹었기 때문에 현지인들, 미국 사람들이 보다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보라고 지금 막말로 하면은 뭐 지금 장난하는 거냐 예.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불만, 불평을 많이 받았던 그게 기억이 나고 어떤 분은 이런 일이 가끔 있으니까 자기는 그 불멸의 이순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4편입니다. 네. 104편을 다 복사를 해달라. 자기가 다 사겠다. 복사를 해서 하면 다 사겠다. 그래서 그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뭐 하여튼 그래도 사겠다. 자기가 104편을 자기가 사겠다. 뭐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교민분이 그 나이 좀 드신 분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를 보내왔는데 굉장히 뭐 그 기억이 남는데 뭐 길지 않은 사연이었는데 네. 너무 좋다 자기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한국과 동시에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뉴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침마당이랄지 뭐 이런 이제 라이브 프로그램들은 가능하면은 그쪽과 그 동시간대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그 시간대에 저희가 뭐 그 한국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침에 예, 예. 밥 먹고 나서 뭐 밥 먹을 때쯤 아침마당 보지, 그 뒤에 뭐 여유만만 보지, 그 다음에 또 뭐 아침 드라마 보지 이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은 사실 이제 그 KBS 월드가 진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 프로그램이 이제 띄엄띄엄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뭐 즐겨하는 프로그램을 작심하고 보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앉아있으면은 저절로 아까 뭐 습관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정말 습관처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그야말로 그거를 그 채널을 보고 있는 동안은 한국과 다를 바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안정이 되고 뭐 그렇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그 저 편지를 보내오셔서 제가 어디 이제 잡지에 투고를 할 때도 그 부분을 인용을 했던 네. 그러니까 KBS 월드의 역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지인들에게 또 한국인들에게 분명히 그 각각에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가가지고 한 뭐 보름 정도 이렇게 머물다 오거든요. 오면은 뭐 저뿐만 아니고 그 제 그 친한 동생이 그 얼바인 네. 살아요. 사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네. 아버지 어머니는 왜 영어도 서툴고 안 되잖아요. 왜 또 어디 뭐 놀러 가려고 해도 너무 멀고 차 없이 그 움직이지도 네. 못하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키워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네. 근데 영어 자막이 나가니까 네. 그 조카들은 왜 한국말을 서툴거든요. 그렇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세대 간에 이렇게 같이 어떤 공통적으로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좋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가서 며칠 동안 기거하면서요. 저는 영어를 별로 못합니다. 뭐 땡큐, 뭐 I love you 이 정도인데 거기 영어를 안 써도요. 네. 그냥 생활이 되더라고요. 식당 가면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고요. 예, 쇼핑 가면은 그냥 간단한 게 이게 눈인사만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한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도로 예 정서가 같더라고요. 그 한식 골목을 31번가 거기 가도 종업원들이 어느 정도 한국말들 다 할 줄 아니까. 그렇죠. 네. 그걸 저 멕시칸 쪽이나 이런 분들도 오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분들 보거든요. 예. 그게 우리 KBS 월드 그래. 아마 역할 큰 공헌이지 않나 싶네요. 예. 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사실 그 1세대 뭐 1.5세대, 2세대 뭐 이렇게 그 대가족일 경우 그렇게 이제 세대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공통의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 부모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재거리가 적어지고 그러는데 더더군다나 미국 생활이라는 게 이제 그 언어적인 이제 그런 뭐 아이들은 주로 이제 영어를 쓰고 또 네. 1세대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말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소재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네. 같이 드라마를 보고 아이들은 영어를 통해서 이제 그 한국적인 정서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얘기거리가 많아졌다라는 아,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렇군요. 부분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KBS 월드가 수평적인 네트워킹도 형성이 되지만 수직적으로 맞습니다. 세대 간의 공감을 예. 이룰 수 있는 공식적으로 다 예.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권우석 프로듀서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본이나 동남아의 한류와 그 미국에서의 우리 한류가 좀 방향이 다를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KBS 월드가 그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이거하고는 아무래도 좀 다르죠. 그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이제 그 다문화인데다가 그 특히 이제 드라마가 그 어떤 그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드라마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다루는 소재랄지 또 시간도 뭐 한 시간씩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 뭐 30분. 네. 그리고 뭐 드라마의 어떤 템포감이랄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드라마를 이를테면 이제 미국의 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사가 한국의 드라마를 직접 갖다가 바로 이렇게 트는 방송을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네. 그만큼 시청자들이 원하는 어떤 그거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드라마로 가져갈 때는 뭐 포맷을 간다든지 어떤 소재 또 스토리를 가져가는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KBS 월드가 물론 뭐 미국 내에 그 한국 드라마 동호회랄지 특히 그 두 가지 드라마 유형을 좋아해요. 저희 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영어로 이제 걔네들 표현하는 패밀리 오리엔티드 되는 거 가족 지향적인 네. 그리고 이제 사극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편성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많이 맞춰 나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수요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도 미국이라는 시장을 분석하고 거기에 보다 또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또 성장 잠재력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겠죠. 예, 예. 자, KBS 월드의 현지 법인이 이렇게 미국과 또 한 곳 일본에 있는데요. 아, 일본이야말로 한류의 그 전초기지로서 가장 성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S 월드를 알리는 KBS 재팬의 활약은 어떤지 담아왔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일본 내 한류 바람. 드라마를 넘어 한국 가요 열풍도 못지않은데 쉽게 꺼지지 않은 한류 인기 뒤에 이들이 있다. 불철주야 KBS 월드 위에 뛰는 사람들. 일일이 시청자를 만나 의견을 듣고 KBS 월드를 홍보하느라 하루 24시간도 너무 부족하다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한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류 바람은 내게 맡겨라. 당찬 아줌마 이호경 씨를 만나보자. 지난달 30일 한류 스타 박용하 씨의 자살 소식이 전해진 이날 일본 열도는 슬픔에 잠겼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비롯해 일본에서 왕성한 활동 중이었기에 팬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때 누구보다 바빠진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KBS 재팬 마케팅부에 근무하는 이호경 씨다. 아침 일찍 그녀가 찾은 곳은 일본 제1의 종합유선방송사 제이콤. 박용하 씨를 추모하고 슬픔에 빠진 팬들을 위로하는 이벤트를 제안하기 위해서다. 本当に
타경아님은 저도 お伝えできないけれども 러브레타 소요나 간지 국회의 手紙みたいなものも あとあれですよね、あのまあじゃあそこのコーナーとラブレターコーナーをお力添えいただいて、であとドラマのところ KBS 월드는 제이콤의 52개 채널 중 시청률 3위. 그만큼 제이콤에겐 중요한 파트너다. 視聴者がですね、私の加入者様にもですね、かなり支持を受けているチャンネルさんで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まあそれと先ほどお話したように、そのある、あのそれ以外のですね、事業とかイベントでもですね、ご一緒させているということを考えてもですね、本当に大切なパートナーだと思っております。はい。 제이콤의 KBS 공급하는 KBS 재팬은 KBS의 일본 현지 법인이다. KBS 1, 2 채널의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받아 송출하는데 2006년 개국한 뒤 현재 방송부, 마케팅부, 광고부 총 3개 부서에 10명의 조금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채널 경쟁력의 기본은 최고 품질의 프로그램을 빨리 제공하는 것. KBS 재팬이 KBS의 우수한 드라마, 버라이어티 등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골라 자체 편성하고 일본어 자막을 더해 서비스하니 어찌 일본 시청자들이 KBS 월드를 외면할 수 있으랴. 적은 인원으로 고화질의 KBS 프로그램을 실시간 방송하고 있다는 게 KBS 재팬이 내세우는 자랑거리다. 직원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영상이 실 리얼타임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예. 핵심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교대로 들어가시면 안 졸리세요? 아무 졸려도 해야죠. 프로니까 그래도. 예,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홍보는 기본. 이곳은 일본 케이블 방송업계가 개최한 케이블 TV 전시회. NHK 등 일본 지상파 채널과 각종 케이블 채널 등 역대 가장 많은 업체가 참여했다. 일본 케이블 채널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한국 사업자들도 대거 참여했는데. 맏형격인 KBS 월드. 이 자리에 빠질 수 없다. 마케팅부 이호경 씨.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인다 싶으면 절대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꺼진 불도 아니 사람도 다시 보자는 게 이호경 씨의 영업 철칙. 겨울연가 풀하우스송을 제작한 KBS는 일본 내 가장 영향력 있는 한류 채널이다. 한류 채널로서는 유일하게 베이직 채널로 진입. 기본료만 내면 볼 수 있는데 현재 가입자가 무려 35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하니 일본 사람 10명 중 1명은 KBS 월드를 시청하는 셈이다. 이쯤 되니 이호경 씨, 스스로를 한국 문화 전파자라 불러도 되겠죠? 저희 KBS 월드는 다른 채널과 다르게 베이직 채널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본 가정에서 기본 채널로도 볼 수 있게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한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노력하면 결과가 있는 법. 이런 노력 덕분에 만나는 일본인들마다 KBS 월드를 모르는 이가 없다. KBS 월드로 방금 이끌어 됐습니까? 이벤트와 프로모션만이 마케팅 부일의 전부는 아니다. 늦은 오후 이호경 씨가 치바시에 있는 한 시청자의 집을 찾았다. 한류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윤사마 사랑에 푹 빠졌다는 주부 이마희 씨. 방안 가득한 사진을 보니 한류 팬 중에서도 왕팬임이 틀림없다. 이제 KBS 월드는 이마희 씨가 사는 낙이라는데 지금은 이웃 주부들까지 월드팬으로 만들었을 정도. KBS 월드와 24시간の中で半分ぐらい占めた性格の中で半分。 시청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 그것이
이효경 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영업 활동을 하면서 관계자분들만 많이 만났었는데 일선에서 정말 저희 매일매일 저희 채널을 시청하는 이 한류 팬들을 직접 보니까 또 다른 감동이 다가오네요. 네. 이제 두 달 된 아이를 둔 엄마 호경 씨. KBS 월드는 그녀에게 소중한 일터이자 먼 훗날 아들에게 선물할 문화적 자부심이다. KBS 월드에서 한류 콘텐츠를 일본에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나중에 저희 아들도 커서 한류 문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요.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씨, 파이팅! 네, 아름다운 미모에 정말 적극적인 성격으로 KBS 재팬에서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효경 씨. 예, 권은석 프로듀서는 어떻습니까? 네. KBS 재팬 운영 상황 좀 알려주시죠. 예, KBS 재팬은 이제 KBS 월드 다른 네트워크와는 달리 그 가까이 뭐 위치하고 있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특성상 저희 그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1텔레비전과 2텔레비전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네. 가면은 그 시장에 맞게끔 그 이제 드라마 또 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제 독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제이콤이라는 그 케이블 플랫폼이 일본에서 가장 큰 플랫폼인데 저희가 유료 가입자만 120만 가구 이상 예, 그 돈도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120만 이상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제이콤이 이제 시청률을 한 달에 한 번씩 통계를 저희한테 보내오는데 관서지방하고 이제 관동지방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관서지방에서는 가끔씩 1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봐도 야, 이거 참 대단하다라는. 관동지방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4등, 5등 해서 평균 한 2위, 3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한류의 출발지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KBS 프로그램들, 네. KBS 콘텐츠가 일본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바로 콘텐츠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 전에 KBS 월드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콘텐츠가 단품 프로그램 바이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별로 해서 이제 방송이 됐었는데 채널이 나간다는 얘기는 늘 그 시간에 내가 지켜 앉아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어떤 그런 예. 그 항상성 이런 예. 것들이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일본 공연 간혹 가시잖아요. 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네. 가면은 주로 그 아는 게 전부 이게요. 조용필 씨를 아느냐. 아, 그러니까 네. 딱 어딜 가도 질문이 딱 한 게요. 조용필 씨 아느냐. 조용필 씨 참 좋아한다. 네. 근데 요즘은 가면요. 우리 지명뿐만 아니라 음식 이름 이런 거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성형도 한국에서 잘한다니까 전부 한국으로 다 오고 뭐 목욕하러도 한국으로 오고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아니 팬들이 왜 10대 20대는 또 이렇게 그 가수들이나 이렇게 좀 다양하지가 아이돌 가수들은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남녀노소 이때 할머니까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참 많은 연령층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줌마들은 똑같아요. 예, 아줌마들은 우리 목욕탕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다나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다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 덕에 KBS 월드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지난 5월에 개막한 2010 상하이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KBS 월드가 공식 채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죠. 그 베이징 올림픽에도 KBS 월드가 그 네. 공식적으로 선수촌 또 뭐 프레스센터 이런 데에 공식 채널로 지정이 돼서 네. 그 전 세계에서 20개 국가 정도만 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뭐 저 CNN이랄지 BBC랄지 NHK 이거 굉장히 이제 그 유수한 채널들만 그 선정이 됐는데 요번에도 그 상하이 그 엑스포에 저희 채널을 써도 되겠느냐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왔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그렇군요. 저희가 물론 쓰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라는 그런 뭐 아직까지 그 공산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제 예. 그런 나라에서 KBS 월드를 어쨌든 간에 공식 채널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전 세계의 그 방문객들한테 그 방송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KBS 월드의 위상을 글로벌 위상을 좀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 해서
나름 뿌듯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KBS 월드가 개국 7주년, 이제 뭐 사람으로 치면은 초등학생에 불과한데 말이죠. 아, 이런 위상을 갖게 됐다는 건 참 흐뭇한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개국 7주년을 맞이해서 방송했는데 소감 어떠셨어요? 아니 앞으로 더 열심히 좀 노력 좀 하고 예. 전 세계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네. 좀 많이 이렇게 우리가 비효를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KBS 월드가 우리 전 세계 문화와 역사를 소통하는 큰 역할을 하는데 저희도 조금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뿌듯합니다. 네, 권우석 프로듀서께서도 간단하게 뭐 각오를 말씀해 주셔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한류의 파이프라인 역할 또 그 네. 700만이 넘는 해외 교포의 구심점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뭐 10주년, 15주년 또 20주년 때에는 더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세계인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KBS 월드가 세계 속에 계신 해외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채널로서 또 신뢰받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국 7주년을 축하해 주신 해외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요. 한.kbs.co.kr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국 7주년을 맞이해서 방송한 한네트워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